그 교육 뭐 다른 하나 좀 질문드리면 네.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연장안에 대해서 담화를 하고 정부가 이제 파병 연 1년 연장안을 내놓으셨는데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국민과의 원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국민과의 원래의 약속은 원래 철군이거든요. 다만 이제 그쪽에 가서 큰 사고 없이 국제 통화에 꽤 귀한 거 이런 게 높이 칠 수 있으나 국민과의 약속이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파병 연장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. 현지 주민들이 아주 열렬히 원한다라든가 현지 조가 대성을 가지고 열렬히 그것을 희망한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보고요. 어느 한두 나라의 부탁 때문에 더 큰 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